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람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흙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도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우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언제 항상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 사랑하게 하소서. 내 모든 시야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싸 돌아보사 대신 복을 받으시니 두 손 듭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간구해 주사 늙으실 사람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차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야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
봅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갖소, 이 몸을 갖소,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바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님 찾아오셨네. 보시라 그리세, 다시 만들소서. 보시라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보관을 소라 보시어 드리세. 돌아선자 오셨네. 보시어 드리세. 인자도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오시오, 영원 복남 누리세. 오시오 누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오 누리세. 하늘에서 좋은 자리로 주실 은혜 구하세. 받을 나라 세우세. 오시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와요 아버님,
생명 길로인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 장마시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보여 기쁨으로써 노래하며 영원히 하시네 성령으로써 승리의 사건 마다 주님의 대단하지 넘치고 성령의 폭 주여 승리는 내가 주님의 뜻도 우리 사랑하였어 종료까지 시기를 부려봅시다 열매 찬찬히도 혹시 꺼내 기쁨으로 덮을 우리로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거룩이로다 거룩이로다 기쁨으로 받을 거룩이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을 불을 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일을 맞춰 놓고 혹시 끊을 때 기쁨으로 받을 거룩이로다 거룩이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시를 부릴 때에 슬퍼하고 시야 틀리다고 나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부르리로 부르리로 기쁨으로 부르리로 부르리로 기쁨으로 아무 목노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의 사랑 갈량으로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 주의 사랑 갈량으로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시 죄악에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식들은 간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여 주의 역사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 주의 역사 한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 그의 깊은 자그 세상이 벗었겠지오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 주의 불쌍한 한량으로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 주의 불쌍한 한량으로다 찬송할지어다 십자가 완벽되었어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조별류가 있으니 성기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혼진
편히 누워서 밤이나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너 십자가 를 벗어도 소멸육과 있으니 이제한 많은 세상에 수많은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장했으니 너 십자가 나를 벗어도 소멸유감을 쓰니 소멸유감을 쓰려고 못 받쳐 이 길에 가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널 속량했으니 너 십자가 나를 벗어도 소멸유가 있으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가장 사랑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면서 주여 내가 그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에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뜻은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곳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그리고 그 도시가 어떻게 해서 도시가 세워졌는지를 역사를 보게 되면 BC 150년경 도가모 왕국에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잠깐 소개하면 산악지대 가운데 놓여있는 대평원에 세워진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년경에 건설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33년 전인 BC 133년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 영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7년 전인 BC 17년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이곳에는 오래전에부터 이주를 해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방 각처에서 모이던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빌라델비아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의 산악지대이므로 이 산악지대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산에게서 나오는 많은 물건들이 이곳에서 상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상업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가장 많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바로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로 알려진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도라고 생각했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났을 때에 그들은 무차별하게 폭행했으며 학살을 했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복음의 꽃을 피웠던 일곱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늘 공포 가운데에서 늘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쫓겨다녀만 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다른 여섯 개 교회는 나타나지 않던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열쇠는 열고 잠그는 것이 열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8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두셨다 했습니다. 열린 문.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 모습은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계셨고 열린 문을 열어두셨으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서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열린 문의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핍박과 그리고 학대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 속에서도 이 사람은 중단 없는 복음을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 핍박하고 너희들 학대하고 너희들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선계문이 활짝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어도 그들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열린 문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 삶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있으며 직장의 문이 열려있으며 가정의 문이 열려있으며 자녀들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나 혼자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 구하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주님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큰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몰라주실 것 같습니다. 자신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화강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늘 누가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가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너희 수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얻어맞습니다. 쫓아내면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지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감람산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마지막 던지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증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때때로 주님을 이름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늘 조변석게 합니다. 마치 칠면조처럼 늘 이 사람은 변화무쌍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에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조그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좋아합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감정의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늘 변함이 없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날 당회를 열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통과를 시켰는데 하나는 저희 교회 재산 가운데 죽전에 상가가 두 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헌납을 한 것인데 저에게 헌납한 것을 교회에다가 재산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면은 우리가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저에게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늘 고민을 해오다가 제가 당회에 한 안건을 내놓은 것이 이 상가 두 동을 팔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능력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에서 능력은 있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교회에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월세를 내는 일에 급급해서 이분들이 목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서 한 분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이 상가 두 동을 무상으로 권리 등기 이전 다 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성전 자리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흔쾌히 통과해서 박수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당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화 돌리십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축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이 고여버리면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생명 있는 물은 흘러내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다 돈을 쌓아놓으라고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물질이지만 우린 개미 군단입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외국에만 우리가 자꾸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8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가끔 가다가 저는 또 이렇게 토속적인 음식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저녁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길거리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여주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길래 떡볶이가 먹고 싶어 왔다고, 그래서 오뎅도 하나 주세요 이래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저는 작은 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왜 이 밤에 포장마차를 하십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하루 라면 한 끼도 끓여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니아카를 끌고 나와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주유소에서 주유 일을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목회를 하셔야 될 분들이, 사모님이 기도하셔야 될 사모님이 생계가 어려워서 지금 길거리에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계시고,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생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생활고가 힘들어서 사모님이 가출해버렸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생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밤에 아스팔트를 보수공사하는 그 현장에 보면 빗자루를 들고 아스팔트 부스러기를 이렇게 썰어모으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도와드리면 더 이상은 그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 주일날 당회 때에 42개 교회, 42개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회는 그렇게 복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제 저녁까지 50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50개 교회를, 미자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체국에 종신연금보험 5년 만기로 종신보험을 우리 교회에서 전액을 50개 교회를 다 지원해서 5년 동안 종신연금보험을 드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남다르게 230여 개국에 방송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를 해왔습니다.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외국의 수많은 교포들이, 때론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는 그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좌절하던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많은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장학생을 돕고 지역 봉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왔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드러낼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안락함을 찾고 평안함을 찾는다면 우리가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은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한 자리의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때는 결코 이 초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태우면서 점점 자신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 빛을 내면서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그 자체가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풀뿌리 같은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자립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는 선교 못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달에 만 원 이상이라도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지원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니는 데마다 나눠주었고 다니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가진 것으로 전부 그들은 구제에 힘썼고 많은 것에 성교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의 수양관 비전센터에 65개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은 전부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그분들이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종신연금 보험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 인내가 무엇을 말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에 결코 낭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50개 교회를 도우려고 생각할 때 재정적인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당부하는 틈만 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한쪽 면만 쓰고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면지를 사용하라고, 한쪽 면을 썼으면 다시 뒤집어서 다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낄 때는 철저하게 아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일에 과감하게 설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나에게 찾아오는 자녀를 인한 시험, 경제적인 시험, 질병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따로 없습니다. 전도는 세미나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내가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봤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면류관 주신다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어디서 봤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면류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은
성전 기둥대기 하신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긴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는 이긴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항상 생활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이긴 자가 되셔서 항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교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너를 너 행위를 알고 있나니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이 계시록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존경하는 몇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타나는 서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대반은 집사입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르러 바라봤더니 그곳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열린 문을 두었나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서대반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모습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밤모습에 유배된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전해지는 그 전성에 의하면 한 분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한 분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다고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 들어갔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게 하늘문을 열어두었으니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인사하세요.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꼭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를 증거할 때 서대반에게도 열려졌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무엇이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으니 내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으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은 아랑곳없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이곳에서 감옥 안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신변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죄수들이나 아니면 간수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전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내 마음 내 심장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셔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누구이든지 예수를 전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어느 교회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면 어느 곳이든지 그분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가시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